검찰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 방법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쉽고 다양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여성 마약 사범도 크게 늘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경찰의 마약 사범 검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방을 급습합니다. 가방을 뒤지자 지갑 안에서 휴지에 둘둘 말린 주사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은 사흘 동안 모텔에 머물며 필로폰을 투약해 왔습니다. 없네, 다 사용하네. 다 사용하네. 경찰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을 체포합니다. 붙잡힌 40대 여성은 필로폰 0.8g, 270만 원어치를 판매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는 자택 수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열으라니까. 아, 정신도 아니라고요. 문을 열기 위해 소방대원이 출동하자 그제서야 문을 엽니다. 가루가 묻어있는 약봉지가 발견됐고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줄 나오면 하신 거고 언제였어요 마지막에? 올해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많은 6,2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마약사범 비율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 후 성매매나 또는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2월까지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